위폭으로 지금 맞춰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힘이 쪽 빠지는 건데. 아! 또다시 김두리가 더 힘 빠지게 만들어주는데 무릎 풀 꺾어버리는데요. 야, 이거 말리겠는데요. 이거 완전 말립니다. 지금 로이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는데 완전 말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 라운드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그 하나 때문에 날릴 수 있는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어서 김두리가 조금 더 그 힘을 가중시키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로이의 수비력 기세가 좀 꺾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여전히 다섯 명의 선수 퍼제 천천히 홀드하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석준호 당연히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또다시 김두리가 김두리가 이번에 원샷으로 원더했던 남승현을 끌어줬고요. 또다시 김두리 기울겠는데요. 이번 라운드까지 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근데 어차피 월샷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폭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샷이라는 게 감이고 그걸 딱 보고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혹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오지마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월샷이라는 게 네. 폭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그거에 김두리가 세게 맞는데요. 그런 오지마라고 얘기하는 그 샷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김두리 사케 하나고자 올킬하는가 달려가죠. 김두리 잘 다 빠졌습니다. 김두리가 잡게 해줘야죠.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김두리에게 선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포장사에서 나머지 선수는 지금 강세계 리본지라고 있는 거예요.